제가 어저께 있었던 그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에 대한 저의 소회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일본의 1930년대 그 느낌이 들어요. 일본이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사실은 굶어 죽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은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잖아요. 산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산 위로 이제 올라가는 그 어머니 얘기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려요. 정말 가슴이 저밀 만큼. 가끔 저는 요즘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병원에 계신데 집에서 안 돌아가시고 병원에서 돌아가시는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나라야마 부시코 생각이 날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지금 일본에서는 못 먹고 못 살아서 어머니가 산에서 굶어 죽게 했잖아요. 그게 일본이 근대화되기 전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만큼 불쌍한 나라였어요. 근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고 나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죠.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추앙하는 지식인이 바로 후쿠자 유키치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일본의 근대화의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후쿠자 유키치가 근대 일본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어떤 시도를 했냐면은 신주 단지를 안 모신 거예요. 뭐 실제로 모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그 신주처럼 모시는 그 신성한 돌을 그냥 갖고 놀아요. 그게 후쿠자 유키치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제가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마 극화됐겠지만 근데 그 근대 일본을 열었던 그 합리주의적인 근대 일본 메이지 유신은 20세기 초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것을 시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근대 이념을 다 수입했어요. 심지어 공산주의, 뭐 아나키즘까지, 조합주의, 온갖 것까지 다 수입을 해서 일단 여기서 마음껏 각축을 해봐라. 그게 바로 대정민주주의, 다이쇼 데모크라시예요. 1912년부터 25년까지 이 다이쇼 시대를 겪고 나서 일본은 정말 아시아의 맹주가 됐어요. 엄청난 나라가 됐고요. 그리고 탈아시아. 우리는 거의 유럽 레벨이다. 원래 유럽 사람은 아시아적 정체성이라고 해가지고 아시아 사람들은 좀 원래 좀 미개한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로시인의 아큐정전의 아큐 우리가 요즘에 개돼지라고 말하는 거죠. 그 아큐 같은 존재들이 사는 곳이다. 이게 바로 아시아에 대한 유럽 사람들 생각인데 일본 사람들도 20세기 초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같은 대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미개한 중국 한국, 조선 같은 레벨이 될 수 없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탈아론 아닙니까? 탈아론? 아시아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생각이 바로 1930년대 이후에 일본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바뀌냐면 아, 이제 우리는 서양도 이겼다. 그래서 일본 지식계에서 근대의 초극, 쇼게끼라 그러죠. 오버컴한, 근대를 이미 우리는 이겼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근대를 이기는 것은 기독교를 이기는 것이고요. 서양을 이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명을 이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더 강고한 천황 중심 체제, 신정 체제를 갖고 천황을 더 강고하게 우상화했고 바로 이 일본 중심주의를 아시아 전체에 수출하면 조선도 일본처럼 잘 살 수 있고 중국도 잘 살 수 있고 그게 바로 대동아 공영권 아닙니까? 아시아가 모두 잘 산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학술적으로 고상하게 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다 풀어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도 이제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 1930년대 이후에 일본 근대 초극론이라는 것은 이제 서양에 대해서 일본이 승리를 구가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 일본은 진주만도 공격했어요. 참 생각하면 참 엄청나게 겁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고 끝까지 일본에서 가장 긴 하루라는 영화를 보시길 바라는데요. 심지어 핵공격을 당하고 나서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많았죠. 결국 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꺼내냐면 저는 지금 어제 그
선고를 보면서 저는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중계 그 반대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도 변호사님을 도와서 기사를 열심히 썼기 때문에 보지 않았고 그냥 결과만 들었는데 저는 일본의 근대 초극론 그 생각이 났어요. 말하자면 1948년에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유인의 공화국이 등장한 거예요. 1948년 8월 15일 건국, 그것은 반만년 역사에서 나라가 처음 생긴 건 아니죠. 우리 개천들도 있고 뭐 고조선 생각하면 나라 여러 개 만들어졌죠. 이 한반도에서 첫 나라가 생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왜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부르냐, 그것은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1945년, 48년 8월 15일 이후의 사람들은 이제 자유인의 공화국에 살게 된 거죠. 여러분 그게 너무 엄청난 사실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얘기 취임 연설에서 하셨어요. 원래 젊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저항하는 거야. 괜찮아. 그것도 민주주의의 일부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사파, 주체사상파, 민중민주파,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이 자유의 공화국에서 숨쉬고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마당을 열심히 우리가 깔아주셨죠. 엄청난 자부심 속에.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우리는 열심히 일할게.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국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이 어제부로 마치 1930년대 일본처럼 다른 가치 세계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자유인의 공화국이라는 것은 각 개인의 권리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고 개인이 우주인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자유인의 공화국이 누리고 있는 형사소송법,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거의 미국 형사소송법을 갖고 온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형사소송법 중에서도 연방 형사소송법을 그 노틀담 대학에서 국제인권법이 가장 발달한 대학이죠. 거기서 들었는데요. 한 학기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흑인 교수가 맨스레아라는 걸 강의했어요. 맨스레아가 뭐냐면 그 범죄 의도가 있었나 없었나. 그러니까 증거가 아니라요.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이 연방범죄, FBI 잘 아시죠? 경찰. 그 연방형법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연방형법을 실제로 그런데 다루는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무 공포의 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말 맨스레아가 있었느냐, 범죄의 의도, 인텐트가 있었느냐, 이걸 엄격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거의 수준이 있어요. 그 증거의 수준이라는 것은 형법 증거는 정말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라 그래요. Beyond reasonable doubt이라는 게 증거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민법 증거에는 미국에서도 민법 증거에서는 좀 정황 증거도 좀 참고를 해요. 그리고 더 낮은 수준의 증거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단어를 써요. convincing evidence란 말도 쓰고 preponderance라는 그런 단어도 써요. 근데 형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beyond reasonable doubt이라는 단어를 써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살인범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란다의 그 미란다가 굉장히 나쁜 놈이에요. 아리조나 사람인데 그 미란다가 1965년 그 경에 이 판결이 났는데요. 미란다는 강간하고 강도하고 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연방 헌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자기 권리를 충분히 고지를 못했다, 몰랐다. 그 권리라는 것은 변호사의 뭐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싸워서 무죄 방면이 돼요. 무죄 방면 돼서 1년도 안 돼서 술집에서 싸우다가 살해됐어요. 천벌 받아 죽은 거죠. 천벌 받아 죽을 지언정 왜 그렇게 엄격하게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정말 선의의 피해를 받는 다른 피의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이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가 카드라라는 증거를 함부로 쓰지 않는 거예요. 미국 증거법에서 가장, 미국은 증거법이 정말 어려워요. 에비던스 로우라는 게. 한 학기 내내 이 말이 증거로 쓸 수 있는 말이냐, 안 쓸 수 있는, 못 쓰는 말이냐. 그거를 하는데요. 저는 정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했다라는 것이 그런, 그걸 히얼세이라고 그래요. 히얼세이. 전문 증거라고 그러는데요. 히얼세이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누가 뭐 말한 것은 소용이 없어요. 미국 법정에서.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되어 있는 형사재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증거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문 증거 수용에 관한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증거가 뭔지 모르겠어요. 6개월 내내 도태희 변호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어떤 증거가 있는지 물었어요. 서로 몰라요. 그런데 24년이 나왔어요. 살인범보다 더해요. 소름이 끼쳐요, 저는. 우리나라가 자유인의 공화국을 만들어서 드디어 북한에도 이 자유인의 공화국을 확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가슴 뚫리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 오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아 이제 우리도 휴전선을 뚫고 올라가는구나. 이 자유의 공화국이 확장되는구나. 근데 너무나 엄청난 사건을 저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유의 공화국을 추구한다고 생각했던 민주화 운동권이 김일성 우상체제에 대해서 마구 느그러운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자유인들의, 자유민들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허용했던 것, 그럼 다 사기당한 건가요? 지금 이 순간에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 내가 앞으로 이제 자유인의 공화국에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 별로 없는 인간을 신으로 하는 뭐 목택동 동상을 세워놓는 중국처럼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뭘 해볼 수 있는 집집마다 초상화 걸어놓고도 살 수 있는 지금 한국인들의 상당수는 가능한 것 같아요. 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집에 초상화 붙여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냥 뭐 죽든지 사생결단 낼 거예요. 자유가 좋아요. 특히 저 같은 크리스찬에게는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말해요. 그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천국을 빼앗기는 거죠. 사람들은 사실은 천국에 안 가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냥 무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많아요. 그냥 무로.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지금 생도 힘든데 뭐 또 다음에 생에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허무주의예요.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엄청난 허무주의가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을 몰아가요. 이런 신념, 이 신념을 두고 벌어지는 엄청난 싸움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교황이 지옥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교황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적어도 천국의 신앙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간단치 않습니다. 저는 천국의 신앙이 있는 이상 인간 신을 섬길 수 없어요. 우리 집에 김일성 식구들 사진 못 걸어요. 이렇게 투명하고 단순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지금 한국인들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유인의 공화국을 계속 누릴 것입니까? 이제 각자 선택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의 60%, 70%가 싫다라고 하면 저도 묻어가야겠죠. 지금 그 상황에 왔어요.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48년에 대한민국이 만든 나라가 사실은 굉장히 기적과 같은 나라였고 만들기가 힘든 나라였어요. 이렇게 힘든 나라를 만든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 마음으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연구자들은 신탁을 받았다는 말을 해요. 이 사람에게 신탁이 있었다.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희가 지금 MPK가 하는 일도 일종의 신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도태우 변호사님도 그렇고 여기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뭐 못 먹고 못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중산층 뭐 중상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고 일하고 상관없이 잘 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고생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자유인의 공화국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 아닌가.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그 선물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처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해요. 그분의 그 사명을 다 하고 그 길을 다 끝낸 그 모습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나라를 어떤 나라를 세울까라는 그 고민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그 기로에서 상징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5.18입니다. 그리고 4.3입니다. 지금 저는 이 5.18이 헌법 전문에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달에 두 달 전에 국회에서 진상규명특별법을 다시 만들지 않았습니까? 5.18? 진상이 규명이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전환기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제가 전환기정이 연구원 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전환기정이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은 6.25 전쟁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전환기정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아주 쉬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사 뭐 정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말이에요. 다만 국제사회에서 국제인권법에서 사용하는 전환기 정의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말보다는 훨씬 더 큰 틀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주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개념을 좀 엉터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개념을 대표적으로 사용해서 강주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쓴 분이 조국 교수예요. 지금 민정수석이에요. 지금 민정수석이 쓴 페이퍼를 보시면 Transitional Justice in Korea, Legally Coping with Past Wrongs After Democratization.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과거사에 대한 법적인 대응 이런 주제예요. 이게 바로 조국 교수가 10여 년 전에 쓴 Transitional Justice in Korea라는 논문이에요. 전환기 정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전문가인데 이분은 이 개념을 너무나 좁혀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표현을 썼냐면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0일에 CBS 라디오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일베에서 계속 북한 개입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헌법 전문에 4.19 민주화 운동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 헌법은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헌법 전문에 5.18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라고 같이 넣어주면 논란이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2013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증오범죄라고 일컬어질 수준의 일베 사이트 등의 5.18 비하 발언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또 사안으로도 형사소송법이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헌법 전문으로 정리를 하자라는 취지로 이미 말을 했어요. 이분은 분명히 국제법에서 말하는 전환기 정의 트랜지션 저스티스 개념을 알고 있는데 아주 묘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상 규명이 끝나지 않은 것은 전환기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하고 같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 전환기 정의 프로그램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일단 진상 규명. 이것은 거의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트루스 시킹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법 처리. 저스티스 시킹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는 배상인데요. 레퍼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고 네 번째가 이제 화해, 레콘실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고 마지막이 레포메이션, 제도 개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 전환기 정의 이 모델이 왜 5.18이 가장 일반화됐나. 전 세계적으로 이 모델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 레퍼레이션, 배상 때문이에요. 대형 인권 범죄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나라는 굉장히 가난해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이 민사소송을 할 때 상대방을 봐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 소송 비용 내면서 뭐 때문에 하겠어요? 딥파킷, 호주머니가 깊은 딥파킷을 향해서 대부분이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나라도 똑같아요. 대한민국이 인권범죄가 있던 나라 중에서 가장 딥파킷이었어요. 호주머니가 깊은 돈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전환기 정의에 있어서 배상이 상당히 가능했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장재원 변호사님이 발제했던 것처럼 너무 지나쳐요. 말도 안 돼요, 솔직히 말해요. 너무 지나쳐요. 4.3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왜 지나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할 때예요. 여러분 잠깐 그러면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희는 사실은 이 자유민의 공화국 이 이념을 휴전선 이북으로 확장시키는가 이 엄청난 과제 앞에서 사실은 진정한 전환기 정의의 과제를 6.25 전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4.3도 6.25 전쟁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해될 수 없고 그 다음에 5.18도 마찬가지예요. 5.18에 있어서 지금 진상규명이 안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무기고 관련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글을 썼을 때, 책을 썼을 때, 이 책은, 전두환 해고록은 개인적으로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필력을 자랑하는, 물론 직접 안 쓰셨겠죠. 근데 굉장히 좋은 명저예요. 저는 필독서로 꼭 읽으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건 전두환 대통령을 칭찬하는 얘기하고 또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히틀러의 뭐, 나의 투쟁도 있잖아요. 저희 집에 있어요.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5.18에 관련돼서 가장 문제적인 것은 무기고를 언제 틀었나. 이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폭력을 썼나라는 문제도 있고 자력으로 했나? 그래서 북한 개입설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 강수의 얘기는 안 믿어요. 가끔 사람들이 내 친구들을 뭐 강수였다고 탈북자 친구들을 얘기하는데 막 웃음이 나거든요. 이런저런 신화가 많이 유포되어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지만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라는 것은 사실적인 어떤 의문 때문에 존재한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바로 6.25 때 피살된 사람들의 시체예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사진들을 다음 장도 보여주세요. 이 사진들을 왜 갖고 왔냐면 여러분 6.25 때 몇 명이 피살됐습니까? 혹시 아는 분이 계세요? 6.25 때 그 우리가 전쟁을 다룰 때 세 층위로 나눠요. 정치가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군인의 전쟁이 있고 민간인의 전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주 고전적인 전쟁론, 클라우즈비츠의 전쟁론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정치가의 전쟁이라는 것은 전쟁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겠고 군인은 수행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전쟁을 승리한 정치가는 환호를 받겠지만 그리고 그 용맹한 군인도 환호를 받겠지만 민간인은 대부분 다 그냥 피해만 받는다, 희생만 당한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의 민간인 중에 가장 많은 숫자의 그 희생자 그룹은 피살자 약 6만 명 그리고 납치된 납북자 약 10만 명이 있어요.
정확한 숫자는 뭐 5만 9천, 그거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외우기가 힘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피살 6만, 납북 10만으로 그냥 대충 외웁시다. 그 사람들은 그냥 피해를 그냥 당하고 살아요. 피살자에 대해서 특별법 없어요. 이분들. 근데 잘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6만 명 중에서 어느 도에서 제일 많이 이렇게 학살됐을까요? 압도적으로 전라남도예요. 전라도에서 80% 이상이에요. 영광에서만 2만이 넘어요. 정말 이 전라도 땅이 눈물이 나는 땅이에요. 광주도 너무나 슬퍼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매일 울고 다녔어요. 정말로. 광주 그 5.18 기념식에 늘 갔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어요. 눈물이 나는 땅이에요. 저는 전라도를 돌아다니면서 기도 많이 해요. 늘 가슴이 아파요. 6.25 전쟁 때도 많이 피를 흘리고 5.18 때도 흘리고 그 피가 슬프지 않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피들이 과연 무엇을 위한 피였나? 공산을 위한 피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 자유민의 공화국이 더 아름다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광주 5.18에 대해서도 긍정하지 않았습니까? 세금을 많이 쓰면서도 배상하고 보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정신이 북한을 용인하고 북한 우상체제를 인정하고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그건 배신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에 대해서 신화하지 마라. 정말 전환기 정의 국제법 전문가라면 조국 교수님 법률가잖아요. 그럼 사실에 대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북한 개입 안 됐으면 왜 안 됐는지 규명을 해야 되고요.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무기고에 대한 그 시간, 전직 대통령이 오전이라고 했으면 왜 오전이 아닌가 규명을 해야 돼요. 책을 판금시키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헌법에도 이 5.18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 공동체의 자유를 확산시키고 인권을 확산시키고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걸 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진상규명에 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지난 두 달 전에 진상규명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지금 트랜지셔널 저스티스 첫 단계에 있는 사건이 완성이 된 것처럼 헌법에 들어갑니까? 대충 헌법이 그렇게 대충대충 만드는 건가요? 조국 교수님, 트랜지션 저스티스 전환기 정의 그런 거 아니에요. 전환기 정의라는 개념의 가장 대표적인 신뢰는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독일과 일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전범들 쭉 세워놓고 그냥 죽여버려? 그렇게 안 하겠다고 결정하고 만든 게 바로 이 두 개의 거대한 법정이었어요. 그것을 전환기 정의의 오리진, 시원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대한 인권범죄,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을 우리가 가능하면 후대의 교훈을 남기면서 그리고 최대한 평화롭게 정착시키자라는 생각으로 만든 게 이 전환기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전환기 정의를 통해서 2차 대전을 우리가 처리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처음으로 인권 레짐, 인권 기구, 그리고 인권 원칙이 생겨요. 그 인권 원칙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관이 명령해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나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지금 잡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명령했어 라고 끝나지 않아요. 히틀러 자살해버리잖아요. 상관이 명령해서도 인간에게는 보편적인 양심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야 된다라는 뉘른베르크 원칙이 확립된 것이 바로 이 2차 대전 청산 메커니즘 때문이고요.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6.25 전쟁에 대한 청산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개별 사건들을 가지고 사실은 전환기 정의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냥 과거사 정리예요. 하지만 4.3과 5.18은 그래도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왜냐하면 4.3은 이건 정말 중요해요. 4.3은 어떤 나라를 만들까 했을 때 남로당의 아이디어도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었나? 라는 고민을 던진다 그래요. 지금 4.3 기념관에 가면 건중과 남로당이 뭐 좀 괜찮은 걸로 돼 있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승만이 악마로 돼 있고. 그래서 아, 우리가 6.25 전야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과연 이런 거였나? 자유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많은 민주화 운동 세력이 좋아했던 김수영 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유에는 공짜가 없어요. 미국 애국가, 미국 국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소름이 끼쳐요. 그냥 전쟁 시예요. 자유라는 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난 한국 70년 역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자식들에게 자유를 안 물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나쁜 엄마 아빠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생각해 봐야 돼요. 광주에서 흘린 피가 과연 적화를 위한 거였나? 그것이 아니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더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피였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북한 인권 문제를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이 저렇게 산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북한을 만든 김일성이 어떻게 영웅이 됩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준비한 것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학술적으로 준비하다가 그 두 변호사님이 너무 법률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덜 심심하게 웅변을 하는 바람에 제가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취임사의 일부를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유민의 공화국 서울대 경제학과 이영훈 교수님이 이 얘기 잘 하세요. 그분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같이 다 같이 만세 부르면서 아 우리나라의 자유 건국 자유민의 공화국이 등장했다라고 이렇게 같이 말한대요. 전 가슴 뚫립니다. 저는 4.3을 그 최초로 하셨던 박명린 교수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자문단에 들어가 계시던데 그분은 말을 참 특이하게 하세요. 남로당이 나빴지 남로당 니네가 먼저 시작을 한 거지 4.3. 그렇지만 양민을 그렇게 학살하면 되겠어? 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누구나 속아요. 저희 친구랑 어저께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박명린 교수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정직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XXX라고 말했어요. 그게 뭘까요? 박명린 교수가 늘 그렇게 말해요. 남로당이 잘못했지 도발했지 하지만 그렇게까지 심하게 대응하라고 했나? 근데 그분이 재작년인가 중앙일보에 건국절 재정을 결사 반대하는 평론을 썼어요. 건국절을 결사 반대하는 왜 결사 반대합니까?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 한반도 반만년 역사에서 1948년 8월 15일 그날 그 헌법, 그 자유민주주의 헌법, 인간 개개인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노예가 많았던 나라가 조선이에요. 자국민이 자국민을 종모법에 의해서 40%까지라고 하죠. 노예로 만들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일제시대가 또 우리 민족을 노예로 만들었고,
김일성이 또 노예로 만들어요. 이 처참한 한반도 우리 민족사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가 있다. 그런 엄청난 역사가 시작된 1948년 8월 15일을 왜 우리가 셀리브레이 할 수가 없나요? 그분이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미국에도 없다. 미국에도 인디펜던스 데이를 7월 4일을 하는데 미국에도 없는데 뭘 만들어?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미국의 7월 4일은 사실 이런 비슷한 날이에요. 미국은 분단되지 않았죠. 그래서 굳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런데 우리는 특별해요. 이 한반도 역사에서 진정한 자유와 인권이 있는 나라가 그 헌법이 등장한 최초의 날이에요. 70년입니다, 이제. 정말 넉 달 남았어요, 70년이. 그 넉 달 안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말할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묻고 이 자유민의 공화국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과 돈과 노력과 머리와 입술과 다 쓸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기독교 목사님들, 신부님들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북한에 자유가 없고 기독교 자유가 없는데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그렇게 오판할 수 있습니까? 그 엉터리 보험, 엉터리 신앙 소름이 끼쳐요. 이제 각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시 물어보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 각자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인권 이게 정말 공짜인지 각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을 했던 내 친구들,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들, 공부 잘했던 사람들, 대학 교수, 변호사 왜 애들한테 잘못된 나라를 물려주려고 합니까?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는 그런 통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바로 그런 통일론을 가지고 통일을 기획하고 있어요. 정신들 차리세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가? 20년 이상 싸웠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말을 그 취임사에서 하셨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 년 동안을 외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워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이 절대로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싸운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사람들은 유례로 저의 나라의 전제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 민주국에서는 방식을 모범하여 자례로 우리의 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 공화주의가 30년 동안의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가도이 책망하여 위험 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이 하며 남의 이론을 찰고하는 고찰하는 원칙의 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분은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썼어요. 1919년부터 말했어요. 1919년부터 이미 이 공화라는 것은 각 개인의 각성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리퍼블릭이에요. 이 공화주의의 싹이 텄다고 믿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바로 이 취임사 때문에 그 건국을 1919년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들 말하는데 전혀 다른 종류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자유건 뭐건 상관없이 무조건 통일, 무조건 우리 민족끼리 이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1919년 건국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맹아, 공화의 맹아가 이때부터 싹 텄다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1948년 8월 15일에 이 위대한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이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어요. 우리한테 좋은 친구 우군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정말 북한에도 이 자유민의 공화국이 등장해서 북한 사람들도 이제 완전히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